너무 피곤한데. 아, 왜 이렇게 피곤하지? 자, 일단은 내일 오케이, 빨리 컨텐츠부터 짭시다. 내일 일단 저기 여포 형님, 잠시만 기다려봐.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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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막 내일 여포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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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내일 여포 형님 그다음에 경 추보미 그다음에 은호 일단은 사회를 인욱 형님이 보는 게 제일 낫겠죠 여러분들. 예. 네. 사회를 인욱 형님이 보는 게 제일 낫겠지. 인욱 형님은 마피아 안 하고 그냥 사회를 보는 게 제일 낫겠죠. 맞지? 사회를 인욱이 형이 보고 그 다음에 여포, 추보미, 은호. 아, 또 누가 무엔트 멤버 중에 넣을 사람이 누가 있으려나? 무엔트 멤버 중에서 넣을 사람 누구 있으려나? 고토상? 아, 고토상. 고토상 멤버는 딱 8명으로 할게요. 8명. 멤버는 딱 8명으로 할게요. 고토상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넣고 싶은 사람 한명 넣을게요. 갓뚜리 한명 넣을게요. 갓뚜리 내일 된다고 하면은 내일 여기에 갓뚜리 한명 넣을게요. 갓뚜리 넣고 그 다음에 세 명. 아, 세 명 존나 사기 잘 칠 것 같은 사람. 아, 누가 있으려나? 아, 근데 내가 상금 거는 건데, 내가 들어가도 되나? 형님들? 아! 기훈이 좋겠다. 기훈이.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으려나? 아, 좀 괜찮은 사람 없나? 이제 여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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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여캠은 근데 아, 좀 아, 다 안 친해가지고 말을 안 할 것 같은데. 맞죠, 형님들? 말을 안 하고 그냥 계속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요캠은. 요캠은 내가 봤을 때 말을 안 할 것 같은데. 뭐라고? 아, 태규 형도 존나 재밌을 것 같다. 아, 근데 서울 살아가지고, 아씨, 부산까지 좀 부르기. 이거 하려고 부산까지 부르기 좀. 아, 좀. 아, 그렇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 멤버가 어쩔 수 없이 뻔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예. 이게 솔직히, 마피아 게임 하려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부르기 좀 너무 좀 그래가지고, 예. 이게 멤버가 어쩔 수 없이 좀 뻔해지는 건데, 그래도 좀. 넣으려고 하는 거니까 좀 이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그럼 왕중왕전이라 하지 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왕중왕전이라고 방 제목에 안 넣었습니다. 예. 그렇구요. 예. 그리고 좀 괜찮은 사람 누가 있으려나. 아. 뭐라고? 건디디 형님?
건디디 형님? 건디디 형님? 건디디 형님. 건디디 형님 별로야? 그러면 이기강 형? 이기강 형? 아, 좀 두 명은 좀 아예 새콤달콤한 사람으로 하고 싶다. 아예 내 방송에 아예 안 나왔던 사람. 두 명은 아! 잠시만. 향이님? 향이님 잘하면 될 수도 있는데. 향이님? 향이님 한번 물어볼까? 아니야? 그래? 그러면 말 잘하는 사람들로. 말 잘하는 사람들로. 아, 누가 있을까? 아, 좀 추천 좀 해줘봐, 형님들. 난 도대체 감이 안 오네. 소풍환이님은 합방 안 한다고 하셨고, 일단 싸가지 없는 사람 1. 10선비 1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그래? 싸가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10선비 1? 10선비 하면 성균이가 존나 10선비긴 한데, 근데 성균이가 여포형 갓돌이 기운이 있는데 좀 그럴 것 같다. 너무 10선비일 것 같고. 그러면 누가 괜찮으려나? 홍구? 홍구도 괜찮긴 한데. 홍구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아, 누가 괜찮으려나? 아, 감이 안 오네. 창희형은 안 될 것 같고. 아, 진짜 개헬파티 날 것 같고. 아, 누가 괜찮나? 도아 누나? 도아 누나도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도아 누나. 도하노가 또 서울에 사가지고 또 오기 좀 그렇지. 아. 아, 딱 난 이런 느낌이면 좋겠어. 딱 하는데 진짜 개 포커페이스인 거야. 근데 또 막상 보니까 구라는 존나 잘 쳐. 좀 약간 이런 느낌. 개 포커페이스에 좀 구라는 존나 잘 쳐. 아, 판마다 돈은 걸려있죠. 네. 판마다 돈은 걸려있고. 아, 엠브로님도 좋은데. 아, 근데 엠브로님 너무 바빠서 안되겠지? 아. 어? 가을님? 가을님? 가을님 괜찮지 않나? 아, 그래? 가을님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닌가?
아, 가을 리뷰. 아, 말랐지. 가을이. 내가 봤을 땐 진짜 여기 태규 형 나오면은 존나 재밌을 것 같긴 하다. 진짜 이딱 멤버 보면은 여기 여포, 츠보미, 은호, 고토상, 갑돌이, 기훈이 여기에 태규 형 있으면 뭐라고? 여기에다가 태규 형 햇번 누나 오면 진짜 딱인데. 와, 햇번 누나도 오지게 사기 잘칠것 같은데. 태규 형 햇번 이렇게 하면 진짜 딱인데. 비주얼 딱 좋을 것 같은데, 딱. 좀 약간 부부 사귀단 느낌. 이렇게 하면 딱인데, 진짜. 멤버 개 좋은데. 잠시만. 한번 물어봐야겠다. 물어볼까? 공중전화 아, 내일 종족체 간전이 있어. 아, 씨. 종족체 간전이 있대. 아, 못 간대, 못 간대. 아, 씨. 그러면은, 아,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 좋으려나? 아, 존나 아쉽네. 아, 내일 종족체 간전. 혹시 지금 BJ 보고 있으면,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BJ 혹시 보고 있으면. 와, 지금 두명 지금 도저히 생각이 안 나거든? 진짜로? 지금 두명 지금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 손 들지 말고 별풍을 쏘세요. 하나. 가을님, 겨울님? 가을이, 겨울님? 시청자 대표로 순짱 누나 넣을까, 한 명? 그리고 한명 다른 BJ 하고. 순짱 누나도 존나 사기 잘칠것 같은데. 진짜 시청자 오면은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느낌. 한번 해볼까? 순정도 남쳐나야 되는데. 아니 근데 여러분들, 아니 근데 진짜 섭외할 때 전화를 이렇게 해야 돼. 아니 혹시 누나 마피아 게임 하는데 에? 진짜 가을이야? 아, 가을이야? 진짜로? 어디? 진짜 가을인가? 와, 가을이 어서 와라. 가을이 어서 와라. 가을이 어서 와라. 가을이 어서 오고. 잠시만, 일단 숫장 누나한테 전화해볼게. 오케이, 잠시만. 숫장 누나 전화. 아, 근데 이 누나 요즘 바쁜데? 결혼 준비하느라고. 누나. 내 방송 중인데. 누나, 내일 뭐 하는데? 아니, 내일 사장이니까 좀 잠시 못 잤구나. 왜? 뭐 때문에?
내일 진짜 미쳤다. 왜? 내, 혹시 누나. 누나 술 먹을 때 마피아 게임이라고 하나? 술 먹을 때 나는 게임 안 하는데? 아, 누나 혹시 그러면은 뭐 일진 때 마피아 게임 이런 거 해본 적 없나? 얼핏 하는 거 기억은 난다. 아니, 누나 이런 좀 약간 사기 같은 거좀잘칠 캐릭터인데, 좀 약간 이게 말빨로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하는 거좀잘 못하나? 아유, 그런 건내 와, 왔다. 잠시만. 누나. 누나 내일 저녁에 시간 되나? 내일 10시. 아, 저녁 10시면 될 수도 있다. 저녁에 10시, 아니, 될 수도 있나? 그러면은, 오늘 중으로 좀 말해둬. 알았다. 왜 근데 뭔데? 뭐 때문이네? 뭐냐면, 이제, BJ들 7명 대, 누나는 시청자 대표로 한명 와가지고, 마피아 게임을 해. 마피아 게임인데, 말 그대로 마피아 게임이고, 한 판당 상금 걸려 있거든? 그거는 이제 판당 다르지. 아, 요새 롯데리아 적자인데 한번 해봐야겠다. 오케이. 누나 야, 생각해봐. 좋다, 좋다. 오케이. 누나 생각해보고 바로 전화해줘. 알겠다. 누나, 근데 잠시만. 좀센 사람들도 많은데 괜찮나? 누구 있는데? 갓돌이라고 아나, 누나? 뭐 그런 거는 전빵이지. 뭐 아하, 알아. 누나, 근데 존나 센 사람 있다. 뭐, 누구? 여포. 야! 숫자이야, 아하, 나 오케이. 남친하고 여포가 뭔데? 아, 그런 거 좋아. 알고. 오케이, 알겠어. 그럼 내일 그러면은 할수 있게끔 그 전화해줘. 아, 알겠다. 톡해줘, 누나. 오, 숫자 누나 재밌겠다. 숫자 누나 재밌겠다. 숫자 누나도 좀잘 어울릴 것 같다. 좋아. 숫자 누나도 좀잘 어울릴 것 같고.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보자. 여포, 츠보미, 은호, 고토상, 갑돌이, 기운이, 흉짱. 딱한 명만 더 부르면 되거든? 딱한 명만 더 부르면 되는데, 내가 들어가라고? 여기에? 잠시만. 내가 들어가? 내가 딱 들어가면 되나? 멤버 괜찮나? 여포, 츠보미, 은호, 고토상, 갓돌이, 기훈이, 흉짱, 봉준. 와, 근데 이거 하면 진짜 어떻게 잡아내냐? 다 존나 잘할 것 같은데? 존나 느낌이 존나 좋은데? 와, 이거 뭐 어떻게 잡아내냐, 이거? 진짜로?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농담 안 하고 싸움도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와, 다 말을 다 잘하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가을아, 너 혹시 마피아 게임 잘하니? 가을아? 가을아, 혹시 너 마피아 게임 잘하니? 그럼요? 아, 그래? 야, 근데, 진짜? 야, 너 근데 이 사람들 앞에서 말 잘할 수 있겠어? 야, 이 사람들 기가 다 장난이 아닌데. 야, 잠시만. 이 사람 기 장난 아니고, 얘는 바본데 마피아를 잘하고, 그리고 얘기 장난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못생겼는데, 못생겼고, 기 장난 아니고, 기 장난 아니고, 기 완전 끝판왕. 난 잘생겼고. 야. 근데, 잠시만. 한 판은, 이렇게 하자. 여기 고토상은, 여러분들. 고토상 할 때도 있고, 흥민이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자. 고토상 할 때도 있고, 흥민이 할 때도 있고. 뭐라고? 저 가면 어디서 자요? 아! 그리고 여기
촉촉한 오메키명님도 로테이션으로 돌리자. 여긴 무엔터 멤버들. 대기하고 있다.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촉촉한 무엔터 멤버들. 아니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게임을 할 때마다 저거는 로테이션으로 돌린다고. 아니 11명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돌린다고. 와, 그 와중에 은호 카톡 왔네요. 미친 새끼네요. 아니 씨발 가을님 부를 거면 겨울님도 불러줘 형. 2대1로 술먹방. 오메형 연습한다고? 오케이, 가 오메키명 뺄게. 오케이, 그러면 상금 걸고 할 거야. 상금 걸고 할 거예요. 예. 상금 걸고 할 건데 내 이력 야 멤버 어떤 거 같아 형님들? 이 멤버 어떤 거 같아? 어? 이 멤버 어떤 거 같아? 괜찮은 거 같아? 근데 너무 세다 멤버가. 와 씨. 멤버가 너무 세다 진짜. 일단은 바로 섭외 좀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와 멤버가 너무 세다. 와 씨. 한국에서 일단 이봐. 보자. 와. 아 어떡하냐 이거. 와 씨. 대공포차 앞에서 와, 보자. 와 멤버 봐. 대공포차 앞에서 보자. 너무 시끄러우면 못 들어가니까. 장난 아닌데. 와. 예, 득점왕. 나 득점왕. 야, 둘이야. 아, 그리고 뭐 장반님들 진짜 이거 유성철이랑 이제 안 논다면 이런 거 말했는 거 비밀이디. 그런 거 언급하지 마세요. 야, 둘이야! 그니까, 유상철 지금 거의 2년 만에 보는 거야, 이거? 야, 둘이야! 그니까, 상철이가, 야, 봉준이네? 그래, 봉준아. 야, 내일 네 마피아 게임 잘하나? 네 마피아 게임 잘하나? 맞네, 징계이네. 징계, 씨. 내 마피아 좆대지. 봉주이. 야, 니 내일. 내일 가면 되나? 마피아 게임. 마피아 게임 하는데 상금 판마다 있는데 올래? 내일 감정국 몇 시? 예, 아, 10시에 시작한다. 아니 그런 거 설명 안 해도 된다. 내일 몇 시? 가야지. 좋아. 역시. 와. 야, 봉준아 왜 둘이만 불러? 아! 야, 근데 뭐 장미파 나간대? 10시에 시작한다고? 내일 보자. 아니 멤버가 너무 많아서 멤버가 너무 많아가지고 3명 다 같이 간대? 다른 멤버가 너무 많아서 멤버가 너무 많아서 야 근데 3명 같이 안 가면 못 가. 아 진짜? 로테이션 돌리면 되겠다. 오케이 같이 와. 야 그럼 우린 방송 어떻게 하냐? 둘이만 빼가면. 오케이 같이 와. 로테이션 돌리면 되겠다. 장미파 로테이션 돌리면 되겠다. 아, 세 명 다. 오케이. 내일 보자. 내일 10시? 9시. 내일 10시 갈게요. 내일 보자. 9시까지 오면 된다. 누나 정색해서 세 명 가게 만들기. 아, 가야지. 근데 같이 가야지. 내일 보자. 9시까지 오면 된다. 와, 존나 크래 버리네. 오케이.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는 예, 갓돌이가 아니라 장미파 로테이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여기는 장비파 로테이션 자리입니다. 장비파 로테이션 자리. 집 너무 좁아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여기서 하는 게 재밌지 않아? 다른 데서 하면 재밌을라나? 너무 좁다고? 아 그래? 너무 좁아? 그러면 맥키미 형 집을 빌려야겠다. 맥키미 형 집 저기 그 뭐야 방송하는 방 크거든? 맥키미 형 집을 빌려야겠다. 아니 근데 맥키미 형 연습해야 된다며.
잠시만. 아니 근데 여러분들은 좀 약간 이중인격인 게 맥힘이 형 아까 연습해야 된다고 부르지 말라 하는데 맥힘이 형은 집은 또 빌리라네. 어 잠시만. 전화해볼게. 아 거포 스튜디오는 거기 이제 그 폐쇄됐어요. 왜냐? 거기 이제 그 시끄럽다고 경비 아저씨 올라온 이상 거기 만약에 또 갔는데 시끄럽다고 올라왔다 그럼 개헬 파티 나요 진짜. 아 전화 안 받네. 와 씨. 아 그러면은 잠시만. 아니 그때 8명 했을 때 좁았었나? 그때 8명 했을 때 우리 집 좁았었나? 형님들? 많이 좁았었어? 아 그래? 개 좁았었어? 아 그러면 안되지. 아니 근데 사람을 너무 많이 불렀다라고 하시는데 8명은 적당해요. 마피아 게임할 때 8명이 진짜 적당해요 여러분들. 예. 8명이 적당해. 내일 아 그 거제폭격기 형님 그 방송하는데 안 올리지 형님들. 어 내일 그 거제폭격기 형님 방송하는데 거기 안 올리지. 그러면 내일 거기서 해야겠다. 어 내일 거기서 해야겠다. 내일 거기서 해야겠다. 내일 거기서 하면 될 것 같아. 어. 내일 거기서 해야겠다. 거기서 하고, 그러면은, 멤버를, 여포, 츠보미, 은호, 고포상, 장미파, 기훈이, 슝짱, 봉준. 자, 기훈이한테만 하면 되는데, 오케이. 기훈이 만약에 안 된다 하면은, 예. 기훈이 어차피 없어도 되거든요. 일단은 한번 물어볼게요. 존나 절실하게 물어볼게요. 너가 있어야지 이게 돌아간다고. 예. 너가 있어야지 이게 돌아간다고. 어, 절실하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이는 없어도 괜찮은데. 예. 내일 그 뭐야 하기 전에 마이크 세팅하러 가야겠다. 맞죠 형님들? 예. 어, 야 방송 중인데. 예. 니 내일 뭐 한대? 내일요? 아, 그 스케줄 표 봐야 되는데. 왜요? 아니, 스케줄 표 뭐 적혀 있는데 네가. 잠시만요. 어. 내일 또 씨발 나무 심으러 가겠지 뭐. 아, 몰라. 뭔데요? 왜요? 아니, 뭔데? 내일 스케줄 뭐 있는데? 어? 내일요? 어. 내일 어린이날이네. 왜요? 네. 어, 그런데 내일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 또 빨 거 있어? 없잖아. 그치. 예. 설마 뭐 어린이날 특집 뭐 바람의 날 이런 거 하는 건 아니잖아. 아, 아닙니다. 왜요? 어, 그치. 야, 그러면 네. 내일 어린이날 특집. 네. 마피아 아, 왕조. 아, 씨발 본게비 같은 거 하자 하려고 하는데. 아니, 본게비 아니야. 본게비 아니야. 어, 내일 어린이날 특집. 네. 마피아 왕중왕전. 마피아 게임? 어. 왕전이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8명. 판마다 상금 있어. 예. 네. 판마다 상금 있고 너 마피아 게임 잘하냐 근데? 저 마피아 게임 저는 그 어플도 안 받았어. 그거 존나해요. 야, 이 새끼 진짜 대박인데?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BJ 나온다고요? 어, 멤버 알려 줄게. 예. 멤버 존나 빡세. 진짜 우승하기 개 힘들 거야. 누군데요? 자, 일단 츠보미. 얘 같은 경우에는 예. 2회 우승했었어. 츠보미 형님. 예. 어, 멍청한 척 하는데 존나 영악해. 예. 그리고 강은호. 예. 말 안 해도 되지. 그 다음에 고토상. 예. 그 다음에 너희 누나. 예? 아 씨발 같은 애는 어딨어? 아니 있어 바로 온대. 그리고 아, 예. 어 슝짱 누나라고 있어 알아? 슝짱 누나요?
큰손 아니에요? 어 맞아. 슘짱 누노. 슘짱 누나.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예. 여포. 여포님이요? 어. 진짜 마피아 섭외했어. 진짜 마피아? 어? 코리안 마피아? 어 진짜 마피아 섭외했어. 다 오기로 했어요 형님. 다 섭외됐어. 당연히 가죠, 아, 오케이. 그러면 내일 9시까지 오면 된다. 9시까지요? 어. 저녁. 아침이요? 아, 저녁이죠. 어? 저녁 9시. 저 근데 요즘 요리가 이제 경북에서 컨텐츠 있거든요. 아, 그럼 딱 됐네, 그러면.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어, 오케이. 야. 예? 너 그리고 만약에 예. 저기 다음 주 월요일쯤에 만약에 예. 저기 그 제주도 가면 제주도 갈 수 있냐? 제주도요? 어. 누구랑요? 직벤저스? 아니, 아니, 아니. 그럼요. 나랑, 채범이랑. 하고, 또 누구야? 니랑 이제 뭐, 역캠도 되고, 아니면 가연이 진짜 데리고 가도 되고. 그렇지. 어? 1박 2일이지. 월요일이야, 형님? 어. 잠시만요. 시계 좀 볼게요. 아, 이 새끼! 스케줄 있는 척 존나 하네. 미친 새끼네. 아, 나 씨. 야! 그리고 내일 의상을 예. 좀 마피아처럼 입고 온니? 의상을 마피아처럼 입고 오라고요? 어, 좀 약간 진짜 마피아 근데 마피아인데 뭘? 마피아처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피아 게임 진짜 마피아 게임에 어울리는 알겠지? 예, 일단 제주도 거는 어, 그건 와서 얘기하자. 와서 얘기하자. 예. 아, 알겠다. 예. 오케이, 됐어요. 와, 섭외 다 됐다. 오케이, 섭외 다 됐어. 좋았어. 오케이 섭외 다 됐어. 섭외 다 됐어. 내일 재밌겠다. 오케이 내일 재밌겠다. 장소는 어차피 여기서 다 같이 옮기면 되기 때문에 거기 장소 어차피 주소 알려줘도 못 찾아요. 네, 1동부터 6동까지 있어가지고 내일 드레스 코드 내일 드레스 코드 그냥 알아서 입고 오면 되지. 멤버 정리. 내일 다 블랙으로 입고 오라고? 내일 다 블랙으로? 다 블랙? 오케이, 알겠어. 네, 다 야! 예, 형님. 내일 드레스 코드가 예. 블랙 아무거나 입고 오면 된다? 검은색이요? 어. 아니 나도 위통 벗으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어.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여포 형님 여포 형님은 현역 시절 옷 좀 입어달라 해야겠다. 예! 형님! 내일 드레스 코드가 블랙인데. 예? 내일 드레스 코드가 블랙이라고요. 아, 블랙? 예. 집에 블랙 많지? 예, 형님은 근데 좀 약간 그 특별한 게스트니까. 예. 형님은 좀 핫핑크로요. 핫핑크? 예. 핫핑크 가다마이가 많지. 내가 별명이 핫핑크잖아. 아하, 형님. 내일 오지게 기대하겠습니다. 형님, 내일 뵙겠습니다, 형님. 방금 끝났습니까? 아니요,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형님. 내일 9시까지 오시면 돼요, 형님. 네, 알겠습니다. 술 까먹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형님. 예, 알겠습니다. 예. 오케이, 핫핑크. 그 다음에, 둘이. 어, 둘이. 내일 재밌겠다. 내일 재밌겠네. 여자는 레드 아니면 아 레드 아 좀 마담처럼 입고 오라야겠다. 마담처럼 어 그렇게 해야겠다. 뭘 계속 정리하라는 거야? 뭐야 뭐 무비야 뭘? 됐잖아 이렇게. 왜? 여운 남는 거. 야 둘이야.
하이. 어, 오빠. 강산이 형, 봉준이 왔다 갔는데, 아, 왜 또 왜, 왜, 왜? 내일. 며칠만 기다리라고? 드레스 코드. 어, 내일. 마담처럼 좀 입고 오면 드레스 코드. 야, 뭐, 거창하네. 마담처럼. 야, 그럼 뭐 정장 입고 가면 되겠네. 야, 좀 시크하게 가면 되는 거지, 봉준이. 그냥 시크한 차림 아닌가? 야, 좀 생활하는 사람처럼 가면 되나? 생활? 어어, 알겠다. 좀 약간 타짜의 김혜수 느낌. 맞아? 그냥 화장 존나 진하게 하고. 좀 약간 타짜의 김혜수 느낌. 야, 약간 오봉순이 같이 해가는. 아, 아, 오케이. 야, 그런 것도 내가 잘하지. 야, 저탱이 까라는 말이네. 저 까라. 오케이. 알겠다. 오케이, 내일 보자. 오케이. 내일 보자. 와, 내일 시기가 좆되겠다, 진짜. 와. 와, 내일 진짜 개헛됐다. 와, 내일 어떡하냐, 진짜. 와. 와, 내일 미쳤어, 진짜. 와. 가을이는 내가 따로 240시간 중에 가을, 겨울, 은호, 봉준 술 먹방 했으면 좋겠다. 아, 맞다. 슈짱 누나. 아, 슈짱 누나는 카톡 주기로 했어. 그때 말할게. 될지 안 될지 거의 된다고는 하는데,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니까 카톡 왔을 때, 그렇게 할게. 됐지? 야, 내일 재밌겠다. 내일 재밌게 하자. 솔직히 오늘 좀 약간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시청자분들에게 미안했었는데 내일은 저것도 오지게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딱 그걸 짜자. 이제 좀 그걸 짜자, 형님들. 룰을 좀 짜자. 룰을 또 그때 당시에 좀 짜고 이러면은 좀 약간 그럴 수도 있으니까 룰을 좀 지금 짜자. 아이고, 우리 빙보민이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또 빙보민이 또 100개 감사드리고요. 인욱이 형이랑 같이 짜자고. 잠시만, 인욱이 형 지금 뭐 하는데? 인욱이 형이랑 디스코드 하면 되니까. 봉준아. 형님 뭐 하세요? 저 밥 먹는데요? 아, 형님 디스코드 좀 네. 들어와 주세요. 밥 먹으면서. 아, 알겠습니다. 형님 그 뭐야? 내일 마피아 진행에 네. 대해서. 아, 진행해야 된다고요? 네. 네, 들었어요. 방송 시청자들이 말해줘 가지고. 예. 그러는데요. 예. 사장님. 예. 내일 진행하는데 저 필요한 물품이 있는데 그거 혹시 그 뭐 복지카드로 가능합니까? 아, 당연하지. 싹 다 가능하지. 아, 저 정장 좀 사야 될 거예요. 정장. 예? 정장 그거 입고 사야 될 것 같은데 마피아 사회자니까? 아니. 아니 그건 그게 필요해요? 그 정장이랑 네. 그 충전로 같은 거 그거 엄청 필요할 것 같은데. 얼마든지요. 일단은 그 뭐야 디스코드 매체세 아이디 좀 적어주세요. 들어갈 테니까. 아, 매체시 아, 여기 아, 알겠습니다. 예. 네. 와 나 이 늙은이 새끼 한복 단단히 챙긴다는 마인드네. 와 씨. 안 됐다. 이 늙은이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개량 한복이 제일 잘 어울리거든요. 예? 개량 한복 그냥 입고 오라야겠다. 와 씨. 한복 맞춰줘야겠다. 안 되겠다. 씨. 아, 우리 또 패딩까지. 아, 우리 또 패디까지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이미 있어? 이미 있어? 아, 그래? 아, 그럼 그거 입고 오라고 해야겠다. 이미 있으면 그거 입고 오라고 해야겠다. 자, 일단은 매체에다가 야, 나 그거 뭐였지? 디스코드 아이디 뭐였지? 무비야? 디스코드 아이디 그 뒤에 번호 무비야? 메시지 좀 적어줘. 오케이. 아이고, 우리 무튜브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개내연이기네요. 예, 무튜브님 또 100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야, 우리 또 중계방에서 토리런님 또 100개로 토큰팬까지 감사합니다. 본방으로 바로 오시고요. 아이,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잠시만 내 아이디를 적어줘야겠다.
아, 봉준이 들어왔네. 야, 너 걸 알려줘. 아, 얘 걸 알려줬구나. 기다려봐 형님들. 봉준이 거를 친추하면 되겠다. 내일 재밌겠다. 형님들 내일 좀 재밌을 것 같지? 내일 좀 재밌을 것 같지 형님들? 내일 좀 재밌을 것 같다. 이건가? 매챗? 그러니까 이거 친구 추가를 못 하겠는데? 친구 추가해. 여기 있다. 와, 찾았다. 찾았다. 오케이. 찾아버렸지? 와. 오케이. 야, 친구 추가 보냈어, 봉준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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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사장님. 아, 오늘 또 야하님 또 대칭 팬가 감사합니다. 고맙다. 아우, 야, 야하님 또 대칭 팬가 감사하고요. 친구 추가 보냈어, 이거. 저거 해 줘. 아이디가 뭐? 친구 아, 왔다. 그럼 이거 좀 끼고. 아. 친구 추가 보냈는데? 오케이. 여보세요? 여기 있다. 여보세요? 들리죠? 안녕하십니까? 네네, 들립니다. 예. 아니, 내일. 내일 네. 멤버 알려드릴게요, 멤버. 어, 멤버. 예, 적, 예. 적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내일 멤버 8명, 8명이고요. 어, 8명. 예. 그럼 8명이 재밌게 할 수 있게 내가 짜야겠네. 야, 미쳐버렸네. 와, 바로 통밥 나와버리네. 아이고, 우리 또 누구야니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예. 100개! 누구야니 감사합니다. 아, 누구야니 100개 감사드리고요. 네네. 내일 8명이 네. 제가 네. 봤을 때 적당할 것 같아요. 8명을 섭외했어요. 네네, 8명. 네. 자, 적어드릴게요. 적으세요. 네. 멤버 1명 1명 네. 레전드입니다. 자, 츠보미. 오! 예. 그리고 강은호. 와! 그리고 고토상 흥민은 로테이션. 와! 아, 기뉴다랑 흥민이 로테이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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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좋다. 예, 네, 네. 그리고 장미파. 아 씨. 아, 네, 네. 아, 좋죠. 좋죠. 예. 네, 장미파 네. 로테이션. 네, 장미파 로테이션. 그리고 기훈이. 오! 나 너무 지린다. 그리고 슘짱 누나. 와, 씨. 오케이. 개 쌉스 되는데. 네. 그리고 네네. 저랑 그다음 아, 봉준 마지막 진짜 마피아를 모셨습니다. 누군데요? 여포. 와, 씨. 아, 이거 그 처음 맞는 거 아니야, 너? 하다가 마피아 하다가. 오케이. 이렇게 어. 이렇게 갈 건데. 네네. 여덟 명이거든요. 멤버 적살이네. 뭐라고요? 8명이거든요? 네네. 8명인데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네. 때는 경찰을 네. 안 넣고 네. 의사만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아, 예, 그쵸. 의사만 하나, 그러니까 마피아 둘에 네. 의사 하나 놓고 제가 네. 시청자들이랑 좀 약간 상의를 했어요. 조금 아까 밥 먹으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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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마피아 그 제가 이제 종이나 아니면 카드 같은 거를 제가 준비해서 갈 거예요. 이제. 오, 좋아. 야. 근데 그 카드에 이제 미션을 적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계를 차라, 시계를 풀러라 이런 미션을 적어서 그... 시청자 형님들한테만 딱 보여주고 이렇게 이런 거를 행동을 할 겁니다. 마피아가 이렇게 한 다음에 마피아한테 이걸 나눠줄 거예요. 그 미션은 매번 달라질 겁니다. 아, 그거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 못하면은 이제 마피아가 이겼어도 그냥 다른 벌칙을 만들 거예요. 지금 방금. 와, 씨발 뭐야? 겁나 재밌을 것 같아요. 오, 짜면 되겠다. 그렇게 짜면 되겠다. 아이디어 좋은데? 어. 그러니까 좀 약간 엑스맨 미션인데? 근데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근데 그렇게 잘 하려면은 네. 종이에 잘 보이게끔 다 해놔야 돼. 그거 무비 보내줄게요, 제가. 무비를 보여준다고? 무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내준다고 같이 해라고. 아, 알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그 매니저 있어요. 제가 월급 20만 원 주는 매니저 있기 때문에 매니저랑.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좋아, 좋아. 네, 오케이. 무비 좀 쉬어, 무비 쉬어. 그, 무비 뭐야, 시청자분들한테 네네. 잘 보여질 때, 아, 보여질 때 잘 보여야 돼. 아, 이거 잘 보일 수 있게 제가 딱 준비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어디서 할 거냐면, 네. 거폭, 거기서 할 거예요. 아, 거폭 스튜디오에서? 네네네네네. 어,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밥 드시라고요. 어, 여보세요? 식사가 터졌네요. 네네. 저 이제 밥 먹을게요. 꺼지세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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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리고 미리 만나가지고 리허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리허설? 네네네네. 아, 우리 일단 전무조 형님 식사 시작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아, 근데. 네. 네네. 그리고 이게 네. 좋을 것 같네. 뭐요? 그 미션을 못하면은 밤이 안 오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네. 미션을 못하면? 오, 그것도 괜찮다. 맞지. 그거 한번 제가 열심히 한번 짜볼게요. 그리고 내일 저 낮에 일어날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내일 저 그 정장 사러 같이 갑시다. 왜요? 예? 아까 사줬다며. 아, 정장. 네네. 정장. 아, 근데 그, 아니, 사회자가 정장이 그렇게 필요하나? 아니,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아니, 안 필요하지. 아니, 필요하면 사주지, 당연히. 아니, 근데 형은 네. 정장 말고 그냥 계량 한복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 계량 한복은 씨발 인지기도 사줬어. 아니, 그거 봤는데 좀 약간 찜질방 옷 같았는데 진짜 완전 계량 한복, 진짜. 그냥 찐한복. 찐한복. 알겠습니다. 한복도 좋죠. 한복.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판마다 네. 상금을 걸 건데 그거는 형님이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은 네. 제가 머리가 빡대가리라 잘 모르겠는데 오케이. 한번 열심히 시청자 형님들이랑 상의해서 네, 예, 예, 그것도 예. 한번, 상금도 한번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나눠줄 수 있을지. 아, 오케이. 저는 100만 원까지 쓸 거거든요, 내일. 100만 원? 예. 와, 저는 돈 안 챙겨줘도 됩니다. 예, 안 챙겨줄 거고 100만 원까지 이렇게 쓸 건데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잘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이 아니라 좀 확정되면은 말 좀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240시간 하시니까 제가 언제든지 전화 걸겠습니다. 네. 네. 오케이. 됐어. 내일 재밌을 것 같다. 오케이, 좋았어. 내일 재밌을 것 같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왜냐면, 다 저 멤버들이 솔직히 섭외비도 안 받고 오는 거잖아, 형님들. 그래가지고, 상금이라도 좀 크게 하려고 내가. 너무 미안해서, 내가 너무 미안하니까, 상금이라도 좀 크게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하려고, 다 이렇게, 그걸 못 추니까, 내가 봤을 때는 판당 그 뭐야 랜덤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아이고 우리 또 둥글둥글님 아우 둥글둥글님 또 예 1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둥글둥글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잠시만 판당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좀 약간 좋은 아이디어 이런 거 있으면은 봉방길에 다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봉방길에 좀 다 적어줘. 내일 좀 제대로 해가지고, 마피아 마지막 좀 개념으로 해가지고 한번 딱 제대로 한번 하려니까, 그렇게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고, 뭐라고요? 잠시만요. 밤이랑 투표를 하루에 한 번씩 똑같이 해야 돼. 자, 일단 이거는 인욱이 형님이 오지게 진행을 잘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우리 또 튜브 KJ님. 100국의 통급행가. 와이!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승점제도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좀 긴박감 있게 이번 판은 뭐, 몇십만 원 판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이번 판은 뭐 몇만 원 판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승점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 다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보다 이번 판은 뭐 몇십만 원 판입니다. 이번 판은 뭐 어떤 판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승점으로 하면은 이제 승점 낮은 사람은 자기가 이제 승점이 따봤자 상금 못 먹기 때문에 좀 의욕이 없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판마다 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더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배팅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오, 막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봉방겔 아니면은 이누기 형 방에 좀 이렇게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한 판 정도는 여러분들도 모르게 할 거거든요. 한 판 정도는. 한 판 정도는 여러분들도 모르게 하게끔 이누기 형이랑 나랑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것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밤이 오면 다 아는데 라고 하는데 밤이 올 때 뭐 잠시 가려도 되고 밤이 올 때 잠시 가려도 되니까 캠을 잠시 가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오케이. 내일 여러분들 240시간 좀 많이 루즈 하실 텐데 내일은 좀 마피아 게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할 때 상금 공개 말고 한 경기 끝나고 공개. 그건 별로인 것 같아. 시작하기 전에 공개 딱 하고 딱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런 것 같고. 일단은 내일 마피아, 여러분들. 내일 마피아 하고 또 240시간 중에 뭐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어요, 형님들? 좀 미뤘던 거 이번 240시간 때 시간 많으니까 어차피 그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또 무채신이 또 백국의 통큰 뱅가이 감사합니다.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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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전이랑 ASMR? 오케이. 그것도 전이한테 카톡 해가지고 바로 물어봐야겠다. 감전 노래방요? 아, 근데 감전 노래방은 내가 지금, 다리가 삐끗해가지고 내가 춤을 출 수가 없어서. 내가 다리 나오면은 그거는 뭐 어차피 준비 안 해도 그냥 즉흥적으로 하면 되니까 그거 빨리 할게. 그리고 그걸 정하자. 서울 언제 갈지. 서울 언제 갈지를 정하자, 형님들. 서울 언제 갈지를 지금 정하자. 서울을 언제 갈까? 잠시만. 일단 중요한 거는 내일은 못 가고. 토요일 날. 토요일 날. 토요일 날 가자. 토요일 날 가가지고 토요일 날 가서 이날에 사촌 누나 만나자. 사촌 누나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카톡 해봐야겠다. 토요일 날 시간 되냐? 토요일 날 올라가고. 제주도를 가지 말라고? 그래? 제주도 가지 마. 오케이.